안녕하세요. 유튜버 100%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체두이 국제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체두이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명문대를 재학 중인 분을 모시고 체두이 국제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두이 국제학교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체두이 국제학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으로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선생님을 연결해서 체두이에 대한 여러 가지 Q&A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두이 국제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미국으로 대학 진학한 학생입니다. 아, PIP, MIP, IB 과정을 들으면서 수학, 과학 시간에 수업이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예, 선생님들이 교재를 가지고 주로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수업 때 창의적인 문제를 하나 던져주시면 이제 책상 분단으로 나눠져서 이제 토의하고 문제를 같이 풉니다. 그러고서 나중에는 반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결론을 맺고 선생님께서 더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추가를 내요. 이런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할 때 보통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수학적인 개념이 사용되는지 꼭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으로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원리를 설명하시는데요. 또한 실험 이외에도 개념을 단순히 강의뿐만 아니라 비디오, 온라인 툴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어쨌든 학교에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만 가르치시지 않고 뭐 실제와 현실과 뭔가 이렇게 관련 있는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수업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그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업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워낙 소규모로 진행돼서 선생님께서 수업 때 한 명 한 명 신경 써주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피스라고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수업 전 또는 방과 후에 가지시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 때 몰랐던 것 아니면 더 알고 싶었던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체두이의 빌리지 스쿨의 그 인콰이어리 기반의 학습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인쿼리는 IBA, PYP에서 되게 중요시 여겨지는데요. 네. 모든 수업이 이제 인쿼리 사이클이라는 그 체계를 통해서 가르쳐집니다. 네. 인쿼리를 위해 선생님들께서 재밌고 유익한 액티비티로 인해 이제 학교 수업에서 재미를 느낀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체두익은 시설이 워낙 좋은 것으로 유명하고 있는데요. 네. 그 뭐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 뭐 대극장, 뭐 이렇게 노천극장, 음악실, 뭐 다양한 댄스 스튜디오,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내 최고의 그 애국인학교, 국제학교의 시설 중에서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공부라든지 활동이 뭐 절로 될 것 같은데, 뭐 다녀보셨으니까 어떠셨어요? 네. 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드라마 수업, 음악 수업 등 책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직접 할 수 있어도 더욱더 재밌었고 또 인상적이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동도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더 다방면적인 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과학 같은 경우는 IA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서 제가 뭐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체두이의 그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비교과 활동 이제 동아리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는데 크게는 동아리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봉사활동 동아리. 그래서 예를 들면 North Korea Refugee Club, 아니면 Students of Sustainability 이런 클럽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운동 동아리로는 이제 댄스 동아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의적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로 이제 MUN이나 로보틱스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롯해 저널리즘 그리고 코딩 클럽 등등 20개 이상의 클럽이 있어서 아마 학생들이 흥미나 아니면 취미를 잘 할 수 있는 클럽이 클럽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그 클럽 활동이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선택의 폭이 되게 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학생들은 대학 입학 상담, 입학 그 진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입시 상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1학년 말부터 커지 세미나리라고 매주 한 번씩 그 커지 카운슬 선생님께서 수업에 찾아와가지고 뭐 대학 입시 상담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정보 같은 걸 알려주신 시간을 갖는데요. 네. 이제 에세이 아이디어나 아니면 아웃라인, 레주메 작성을 주로 도와주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학생이 무엇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제 학교 컨설턴트에 100% 의존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컨설턴트를 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본인은 어떠세요? 이렇게 개인 컨설턴트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아니면 혼자 학교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액티비티를 채우기 위해서 도움을 받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저번에 그 대학 에세이를 쓸 때는 혼자 그 학교에서 한 경우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SLC라고 아니면 PTC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예. 네. 그 SLC와 PTC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정기적으로 SLC, PTC라는 것이 열리는데요. SLC는 학생 주도 상담, 그리고 PTC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면담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트라이메스터 마지막 무렵 PTC 이제 선생님과 부모님끼리 면담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트라이메스터 마지막 무렵에는 학생 주도 면담을 해서 학생이 자기 스스로 그 트라이메스터가 어땠는지 아니면 어느 방면에서 더 나아가야 될지 이제, 반성? 아니면,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머 캠프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아니면 해외 봉사활동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치로 리서치 캠프를 찾아서 다녀왔습니다. 아, 하지만 해외 봉사 경험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체드윅은 아이비 학교니까 아무래도 영국 대학에 좀 유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드윅이 이제 그 미국의 명문 이제 사립 학교니까 네, 그쪽으로 좀 대학을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왜 뭐 그럴까? 뭐 학교 뭐 사정이 있나요? 어떤 미국 대학으로 많이 진학시키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본교와 미국에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커리스 캐스터 선생님께서 카네기 멜론 입학 사정관이셔서 네. 미국 대학 진학에 대한 억제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비교과 활동이 워낙 활발해가지고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 미국 대학에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영어 뮤지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뮤지컬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좀 참여하나요? 아니면 어떤 신청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나요? 예, 예. 네, 이제 매년 한 번씩 그 관심 있는 학생분들께서 이제 신청해서 붙으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체류 학생들은 고학년 되면서 되게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바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어떤 취약한 과목이라든가 부족한 과목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그 과외라든가 학원에 이런 사교육에 좀 많이 의존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네, 학원이랑 과외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본인도 좀 학원 과외 이런 수업들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나요? 네, 저도 이제 수업이 워낙 이렇게 빡세서 수업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대단히 빡세죠. 뭐 빡센 걸로 이제 소문이 나 있는 학교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체드윅을 졸업하게 되면 어떤 그 학교 동창회 활동들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학교 졸업 후에도 어떤 그 학생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졸업하면 학교에서 매년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메일이 계속 옵니다. 학교 네. 소식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졸업생들이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만날 수 있는 분기회 등에 대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 끝으로 이제 체드윅을 다니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공부에 되게 열정적인 친구들이 제일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거나 아니면 뭐 비하하는 것 대신 친구로 보고 이제 서로 도와주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생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지금까지 그 체드윅에 대한 소중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시간 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체드윅을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에 진학한 선생님을 모시고 체드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러시면 이제 다음에는 그 저희가 체드윅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네, 체드윅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과목별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100%다였습니다.